다시 한번 광주가 공을 잡습니다. 이번엔 우측 김민석. 김민석이 돌파 시도. 그대로 가봤, 네. 그대로 가봤고요. 계속해서 김민석 한번 접고 두 번 접고. 집착하는데요. 차트래요. 광주입니다. 광주의 안혁주가 세컨볼을 머리로 집어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FC 68. 안혁주의 지금 헤더 마지막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았지만 그 이전에 김민석 선수의 돌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김민석의 화려한 돌파와 또 슈팅까지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결국 그 볼에 집중을 한 것은 안혁주였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이 오른쪽에서 중앙 쪽 박스 안쪽으로 돌파하는 과정 굉장히 날카로웠고 슈팅도 잘 감겼기 때문에 소환수 골키퍼가 반응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네, 지금 보시죠. 네. 들어가고요. 왼발로 너무나 잘 감아찼는데 이게 네. 골대 맞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세컨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김민석 선수가 거의 0.9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안혁주가 머리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0.94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수점 깨가고 있습니다. 바로 줬어요. 갔는데요. 올라갔는데요. 봐야죠. 세컨볼 봐야 돼요. 블록이 있었습니다. 김민석인데요. 계속해서 이게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2대0이에요. 2대0. 네. 정말 알 수 없는 경기, 알 수 없는 계속되는 장면들이 있었고 결국은 강동현이 방점을 찍으면서 광주 2대0으로 달아납니다. 방금 득점 찬스 광주 입장에서 만약에 득점이 안 됐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됐을 만한 장면인데 네. 강동현이 결국에는 해결해주네요. 결국엔 이번에도 선제골과 비슷하게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서 광주가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트피스에 이어서 득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 부천의 수비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여기서 골대. 이럴 때 오히려 빈틈이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흐른 볼을 그대로 차넣었습니다. 거의 뭐 맞고 죽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그렇죠. 때려맞고 골망 거의 찢을 정도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골대 맞고 나온 볼 강찬솔 선수가 일부러 내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강동현 선수 발 앞쪽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완벽한 슈팅 기회를 오른발 슈팅 궤적이 파포스트로 너무나 잘 날아갔었기 때문에 득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려주는데요. 갔는데요. 이게 들어가요. 경기 몰라요. 추격골 부천. 이제 경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광주가 2대0 만들면 좋겠다 광주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부천이 2대1 만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말하는 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3번 황인규가 따라가는 골을 넣으면서 경기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센터백이 하나 해주면 또 경기 또 공격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황인규가 큰 거 하나 해줬어요. 결국은 김민서의 크로스 날카롭게 가면서 뒤쪽으로 흘렀고 황인규에게 공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조금은 멀리 떨어졌었는데 멀리 떨어졌던 게 오히려 박종현 골키퍼가 처리할 수 없던 궤적으로 흘렀고요. 네. 그 뒤쪽에서 황인규가 제대로 공간 찾아 들어가면서 이 득점은 너무나 좋았네요. 사실은 허벅던 지금까지 전반전이었고 올려줍니다. 낮은데요? 네, 들어갔어요. 동점이에요. 이 경기 몰라요. 동점골! 주인공은 이병찬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연달아서 해주고 있고요. 이 결국에는 동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부천 난리 났습니다! 자,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이번 경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원점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낮게 깔렸던 크로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의 수비진들은 대처하기 어려웠고요. 네. 그쪽에서 이병찬이 넘어지면서 이제 다이빙 헤더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보시죠. 김민서의 코너킥 원바운드로 왔고 그리고 다리 사이로 빠졌네요. 네, 박종현 키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천이 결국에는 동점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광주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가 많이 아파졌습니다. 네. 이병찬이 저 터프한 셀레브레이션 보십시오. 마치 세상을 다 바람도 이건 변수가 되고요. 네. 체력! 원더골! 오늘 경기 멀티골 안혁주입니다. 안혁주의 미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이런 프리킥은 막지 못해요. 너무나 궤적이 잘 들어갔었고 힘도 잘 실렸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잘하면 경기 결과를 결정질 수 있을 결정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펠레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2 다시 한번
광주FC 금호고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2대0까지 앞섰던 기억이 이미 이 경기에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서고 싶었는데요. 아, 세트피스 너무나 절묘하게 수비벽을 살짝 스치면서 아, 너무나 잘 갔습니다. 오히려 팟포스트를 노렸던 안혁추의 슛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환수 골키퍼가 몸을 힘껏 날리면서 막아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원체 팟포스트 구석 쪽으로 잘 갔었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일단 부천의 선수들이 많은데 광주 수비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간을 조금 공략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붙여줬는데요. 3대3입니다. 이 경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정성엽이 결국에는 교체로 들어와서 해결해 줍니다. 정성엽, 부천의 해결사 누굽니까? 정성엽이죠. 벌써 네. 이번 대회 7번째 득점 미쳤습니다. 부천이 필요할 때 부천에게 응답한 남자는 정성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대 안쪽에서 바운드가 조금 애매하게 되면서 박종현 골키퍼가 막기도 애매했었는데 반대로 슈팅 시도하기도 애매했었거든요. 네. 정성엽은 이거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직접 붙였던 황인규였고요. 아, 걷어내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갔어요. 클리어링이 애매하게 일단 됐었고 네. 땅 쪽에 떨어지기도 전에 발을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골키퍼 키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칩 슈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천의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의 축구입니다. 공간이 있는데 일단 주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갑니다. 왼발 툭 찍어줬습니다. 됐어요. 연결됐어요. 오른발인데요. 여덟이 상황. 4대3이에요. 4대3. 아, 이 경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반전 추가 시간에 결승의 티켓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네. 정말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교체 투입된 박강용으로 보이고 있는데 손흥민 셀레브레이션 보여줍니다. 교체 출전 이렇게 되면은 와, 최준영 감독의 용병술이 제대로 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에서 지속적으로 수비가 막아내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는가 싶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끝까지 마무리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FC 68 금호고의 저력입니다. 보시죠. 흘렀고요. 오른발 마무리 이병찬이 막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공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네. 오른발 마무리 이번에는 골망을 흔듭니다. 오히려 니어포스트를 보면서 소환수 키퍼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포스트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인 슈팅 루트였는데 오히려 니어포스트를 바라봤던 것이 허를 찔렀네요. 자, 그리고 현재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